요즘 사회복지 기관들 많은데요. 그 가장 후원자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후원한 금액이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쓰이는지 가장 후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어린이재단은 2014년 한국일보에서 선정한 후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 감사원이라고 그 정부 기관에서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는지 감사하는 감사원 그 그래서도 저희 어린이재단 통해서 후원을 하실 정도로 저희는 투명성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서도 저희 어린이재단 통해서 아이들 지원해 주고 계신데요. 특히 조택코리아에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해외 아동들 5명 정도 결연해 주셔서 꾸준하게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올해부터는 새롭게 Z로드라고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충북 지역에서 지원하는 아이들 800명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 좀 갖고 싶은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800명 중에 무려 80% 800명 중에 10%에 해당하는 80여 명 아동들이 컴퓨터를 가장 갖고 싶다고 희망사항을 써냈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뭐 과제나 이런 부분 진행할 때 컴퓨터 없이는 아무도 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조택코리아에서 Z로드란 이름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컴퓨터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을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문한 아이 집은요, 오늘 6학년, 그리고 4학년, 1학년, 6살, 3남매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폐기 처분하려던 것을 학교를 통해서 기증을 받게 돼서 아무래도 너무 오래되고 컴퓨터 속도도 안 나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이번에 이 아동 집으로 컴퓨터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컴퓨터 지원해주신 가구 이외에도 저희가 충북 지역에서 1,7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컴퓨터예요. 요즘 과제든 공부하든 다 컴퓨터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또 컴퓨터 지원뿐만 아니고 뭐 주변 기기 등 또 많이 지원해주시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